자, 스키비드 툴레 72화 파트 2 리액션 출발합니다. 아, 지난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된 G툴레 등장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스트로 툴레가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 오, 이 싸우는 분위기 뭐야? 설마 변기끼리 분열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발사! 오, 야, 가볍게 막아내는데요? 자, 그리고 각종 최신 기술과 더불어 가지고 카메라 진영이 막 좋은 기술도 막 가져왔어. 보면 이 쉐드도 그렇고 이거 타카맨 거잖아. 어쨌든 막아냈어. 야, 저 팔이 기능이 좀 많네. 실드 바로 깨버리고. 약간 자석 기능이랑 레이저 기능이랑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오, 마스크 썼어. 코인몬 나루토 사스케 배틀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야, 이거 누가 셀까? 그 댓글로도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폭탄 토일렛! 어! 융단 폭격! 추가요? 야, 이거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니까 아스트로 토일렛 뭔가 좀 끝판왕 포스였는데, 당하는 그림이네요? 쫄! 또 누가 패주고 라이저 하나 떼가고 마스크 벗어 이 자식아. 어디 어른 앞에서 예의 없게 말이야. 이거 그 장면 샤우팅 어택. 와, 폭주 모드인데요 지톨레. 야, 이 싸움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맞아. 아스토일레 특기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저 초고속 이동이었죠. 거의 뭐 순간이동급의 그 속도. 뒤를 조심해! 어림없지. 바로 쏴버리고. 아니, 저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레이저 쏴도 팔로 다시 응축해가지고 반사할 수 있다는 거? 야, 그럼 이거 아스트로 토일렛한테는 코어 에너지 빔이 안 통할 수도 있겠어요? 뭐라는 거야? 뭔데? 빔 뽑아서 던지지만 가볍게 피하고, 응? 낼 거예요. 이거나 먹어라, 판사. 잠깐. 이번에는 보라색이 섞였는데요? 자, 그대로 갖고. 하하하. 어! 역으로 조종당한다! 하하하하하하! 상했구나! 잘 가라, 아스트로! 너도 계획이 있었구나? 지도일래. 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아스트로 토일래? 자, 잘 가라! 누구세요? 뭐야? 와! 방패에다가 빨간색 레이저 볼! 야, 이거 뭐, 하루 걸러 뭐, 새로운 토일렛이 뭐, 맨날 나오네? 야, 의문의 새로운 타입의 그, 뭐, 아스트로파의 뭐, 약간, 최종 병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혼자 남은 G 토일렛. 우리 3대 증단 장들한테 이게 당하게 생겼어요. 딱 걸렸어. 빠르게 도망치는 걸 시도합니다. 야, 저 뒤돌려 뜬 거 완전 빤스런 장인이에요, 그냥. 거기에, 오랜만에 보는 또 타카맨. 임시로 달았던 팔을 뽑고. 빠밤! 새로운 전설의 무기를 얻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와, 아스트로파를 장착한 타카맨. 어? 방금 플런저라는 이름을 들은 것 같은데? 설마 쌍둥이뽕맨? 자, 하이라이트 장면들 한번 살펴볼게요. 놀이는 끝났다. 라간, 그러나 이제 진심으로 너 팬다. 그런 느낌으로 바로 반격 들어가죠. 그리고 나도 굉장히 좀 익숙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이거 예전에 박사 토일렛하고 같이 있었을 때 G 토일렛이 예전에 처형 한번 당할 뻔 했잖아요. 오, 그리고 막 소리 질러니까 뭔가 화면이 빨개지면서 광란 모드로 들어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타이탄 TV맨이 그 빨간색 파장 날리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따라 해본 것 같아. 그 초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저거 보라색 에너지볼 빨아먹고 나서 역으로 아스트로가 조종을 당해버렸었잖아. 제가 보기엔 저게 또 보라색 그 에너지 자체가 타이탄 TV맨 거 카피한 것 같아. 보라색 파장이 약간 조종하는 기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아, 그리고 또 아스트로가 엄청난 위기에 빠지자 갑작스럽게 등장한 또 새로운 에너지 쉴드를 장착한 오 뉴 아스트로 토일렛 등장입니다. 얘가 부하일지 아니면은 아스트로 토일렛보다 위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동료예요. 와, 그리고 얘가 진짜 멋있어. 빨간색인데 이게 뭐 방패도 갖고 있고 그 손도 겁나 커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타이탄 TV맨이 놓쳐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좀 짜증난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카맨이 나 말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포 플런저. 플런저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먼저 희생된 우리의 영웅 쌍뚜로 뽕맨의 복수를 위한 복수 퍼레이드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겠죠. 아, 우리 쌍뚜로 뽕맨 정령 부활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레전드 리액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휴바!